안녕하십니까. 문토끼TV의 문토끼입니다. 최근 봉화마을 산방기에서 보인 김예리명의 인성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알아본 팬에게 사인 한 장에 두지 않고 냅다 도망쳐버리는 더러운 인성의 소유자였다는 게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충격적인 영상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얘들아. 얘들아. 아군이야. 저기 저 그 혹시 슈퍼비 소녀님한테 어? 아니요 아니요 아닌데요. 들어 잠깐만. 얘들아 나 알아서 무서워 있다. 야 도망가. 나 들키면 안 된다고. 아니 내가 진짜 너무 놀랬다니까. 어? 내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있을 줄은 내가 생각도 못했지. 하지만 그 팬의 친구가 한 번 더 찾아와 정중히 부탁했음에도 싸가지 없게 거절하시던데요. 할아버지 따라오너라. 죄송한데 제 친구분이 네? 제 친구분이 팬이라고 하셔서 라이언을 한번. 아, 자 영상이 여기서 딱 스탑이 됐는데 그 뒤에 대답이 진짜 내가 싸가지가 없었어. 내가 뭐라고 했냐면 친구를 이제 보내가지고 친구가 너무 팬이라는데 사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걷다 대고 안 돼요 이러고 막 도망을 갔단 말이야. 아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. 어? 미소녀 가면 씨 맞으십니까? 이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맞습니다 이러면은 나를 그냥 바깥에 갈 것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무조건 나는 그냥 내가 뭐 경찰이 나한테 말을 걸어도 난 도망갈 생각이었어.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갔습니다. 아무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그래서 아니 내가 솔직히 진짜 내가 뭐라고 그 사인 한 장 해주면 되는데 거기다 왜 그렇게 도망가냐고.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이게 마음에 걸리고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인을 적었는데요. 이 지금 영상을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이름 넣어가지고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노란 통닭도 한 마리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